또 새로운 일에서 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팬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렇게 많이 못나가는 모습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축구 팬분들이 분데스리가보다 프리미어리그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.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피지컬적인 면에서 또 빠른 경기 운영 면에서 일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독일에서는 약간 전술적인 축구를 좀 많이 했는데 영국에서는 일단 개인 능력들이 되게 좋아야 되고 선수 피지컬도 좋아야 되고 빠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려면 체력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그냥 축구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아, 근데 욕을 직접 들어보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더라고요. 너무 잘하시네. 욕이라는 거 별말이 없잖아요. 욕 다 하실 건데. 원정 가면 욕 많이 먹죠. 네. 다른 선수들,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많이 욕먹기 때문에. 아직 뭐 최종 명단도 안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각오를 섣불리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선수로서 올림픽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림픽 대표팀에는 최선을 다하고 신태영 감독님한테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문창진 선수도 뭐 상당히 좋고 권창훈 선수는 뭐 같이 경기를 또 뼈가서 알고 또 승우 선수랑 저 가장 발을 맞춰보고 싶은데 제가 레버쿠젠에서부터 같이 경기를 좀 더 많이 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승우도 뭐 제가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알고 저도 승우가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싶고 승우랑 좀 더 발을